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 사두개인들의 부활 시비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와 그 사이에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잇도록 그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빗대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쳤는데 일곱 형제가 다 그 형수와 결혼해서 마지막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33절에 부활 때에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35절에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세계도 없다. 사람은 육체, 몸만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유물론자들, 물질주의자들,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있죠. 과학주의, 이성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자. 또는 허무주의. 야, 죽음으로 끝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허무하다. 그러니까 허무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사람이 즐기며 살아야지. 비리는 뭐고 심판은 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고 시집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했을 때 3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 그 전에 번역을 보면은 부활하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이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의 몸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이 어떤 세계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짐작하거나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본다면 이 현실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이 몸은 현실 세계의 이 법칙의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낮은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낮은 몸.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몸은 질병이나 추위나 더위, 배고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낮은 몸인데 이런 약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게 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 그런 차원이 다른 죽을 수도 없는 몸, 천사들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얻게 되는 앞으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영광의 몸이다, 강한 몸이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몸이다, 또는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하지요.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근본적인 만족이나 쾌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나 돼지나 보면은 잡아먹기에 키우는 짐승들 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저 먹는 것에, 예, 그 다음에 그냥 짧은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나 영원한 가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믿습니다. 다음 세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사는 삶은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삶을 조심하며 삽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쾌락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썩는 십자가의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가서 복수를 해야 되죠.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세상에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순교신앙을 가지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주님과 함께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부활의 때에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12장에도 봤습니다만 너희가 잔치를 초대할 때에 너희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정해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며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신앙의 최고봉, 보석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환난을 견디는,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현세가 끝이 아니고 지금 현세는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삶이 다음 세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는 모세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신앙의 고백도 부활신앙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그 상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신앙, 이런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신앙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 신부들입니다. 왜 세상의 죄를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결혼식이 있다. 그래서 재림 때에 다시는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끼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신부가 되고 신랑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신랑과 교회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결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 참여하려면 신부가 되려면 세마포 옷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가며 영원한 참신랑 그리스도와 결혼할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재미쾌락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야,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사냐? 야, 한 잔씩도 하고 그리고 좀 적당히 즐기며 살아야지 참 재미없게 산다. 하지만은 우리는 참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모든 쾌락, 더러운 죄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면서 이 세상에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죄로 우리를 유혹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더럽히는 죄의 행실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하죠. 망령된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그때만 에서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결혼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올 때 그 부활의 영광을 한 그릇 식물에 한 번의 쾌락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런 죄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도리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가 속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죽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내 속에서 이 옛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이 나를 침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모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그런 순교의 신앙, 날마다 죽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옛사람 그 정욕을 죽이는 자들만이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 뭘 죽이냐?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옛사람의 몸의 사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영혼에는 참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이 사도교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 부활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현세를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일수록 야 뭐 죽음 뭐가 있겠어 그냥 현세요 끝이지 그런 이 사도개인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이 임박하면 자기도 모르는 본성이 저 안의 본성이 야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육체의 쾌락에 더 강하게 지배를 받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의 상과 벌이 있다. 영원한 다음 세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법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문법 자체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쓸 때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막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통곡하니까 울지 말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야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의 생각으로는 죽음인데 그래서 뭐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진물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이에요. 집, 영혼의 집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실제 사람이 나가니까 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엄청난 한 번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갔을 때 요한과 갔을 때 구름이 덮이면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나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데 거기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전에 구약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그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의 몸속에 영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 사는 것, 다음 세상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